안녕하십니까. 진주의 굴뚝 시작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내년 4월 10일 총선을 한일전으로 의미 규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벌은 개 못 준다고요. 2020년 4.15 총선에서도요. 총선이 한일전이다. 요거 가지고 쏠쏠한 재미를 봤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그것을 재탕으로 또 우려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안게임이 어제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두 명의 친명 최고위원이 내년 총선을 한일전으로 갖고 가고자 하는 이게 아시안게임 논평하는 과정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요. 서영교 최고위원이요. 8일 밤이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야구도 이기고 야구도 금메달 축구도 금메달 또 같은 날 우리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도 금메달 거의 비슷한 시간에 중계방송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서영교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한일전 축구 승리 금메달 한일전 야구 승리 금메달 참 잘했습니다. 이런 대문짝만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축구야 일본하고 해서 선제골 내주고 두 골 넣어서 2-1로 이긴 거 맞는데 야구는 누구와 결승전을 치렀죠? 대만, 타이완하고 해서 2-0으로 이긴 건데 야구도 한일전에서 승리해서 금메달을 딴 것처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제 네티즌들이 어이가 없었던 거죠. 이거 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댓글을 달았는데 야구는 대만이랑 한 것인데 일본이 거기서 왜 나오냐 이런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국회의원 일합시고 적어도 경기 상대가 누구였는지는 최소한의 확인이라도 해보고 이런 글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운동 그 시합 자체는 관심도 없다가 금메달 따니까 거기에 이렇게 묻어가려고 또 숟가락 들고 덤비는 것이냐 하는 거고요. 진정한 스포츠 정신은 매사에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왜 그렇고 굳이 한일전 이 정치적인 색깔을 씌우려고 하느냐. 만약에 한일전에서 우리 선수들이 패배했다면 그들이 뭐 죄인이라도 되는 것이냐. 만약에 설령 한일전에서 패배하더라도 선수들은 죄가 없고 그 선수들에게 이렇게 중압감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스포츠 그 자체를 즐겨야 한다. 이런 댓글들은 대개 이제 2030 젊은 세대들이 다는데 굉장히 쿨하게 서영교의 이 어이없는 이 실언이죠. 여기에 대해서 질책을 했습니다. 이런 질책이 쏟아지니까 엿벌쭘해진 서영교가 그 다음날 악을 바꿨습니다. 한일전 야구 승리 요거를 한 대만전 야구 승리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밑에 또 본인 글에 또 본인이 댓글을 달면서 대만전 야구 승리 해놓고 대한민국 화이팅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화이팅 민국의 기억자 받침을 또 빼버렸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참 어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또 대한민국으로 또 오타까지 내고요. 자,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하고 이렇게 또 비꼬는 이런 거를 또 올려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서영교의 이거는 물론 이제 해프닝이긴 합니다만 이게 뭐겠어요? 한일전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거기에 민주당이 묻어가려고 하는 그런 속내를 여실히 드러낸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또 다른 친명 최고위원 정청래가요 또 8일 밤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경축 한일전 축구 우승 금메달 내년 한일전 총선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4월 10일 총선을 한일전이라고 의미 규정을 한 거죠. 내년 총선은 한일전이다. 한일전 총선이다. 우리가 한국팀이고 국민의힘이 토착 외국 일본팀이다. 그래서 한일전에서
한국이 이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유치찬란한 프레임을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2020년 4.15 총선 때요, 총선은 한일전이다, 이거를요 민주당이 가장 핵심적인 선거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2018년 말에 대법원에서 그 강제징용 문제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다 해결된 게 아니다, 개인에 대한 그거는 남아있다, 그래서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우리 강제노동 피해자들에게,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일 관계가 급속하게 얼어붙습니다. 급속하게 얼어붙고, 또 박근혜 정부 말기에 만들어 놓은 위안부 합의, 이거를 사실상 사문화를 시켜버렸고요. 플러스 알파 대법원 강제징용, 65년 한일 그 협약을 다시 뒤집는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로 2019년 7월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들어있었는데 그걸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노 재팬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진 거죠. 민정수석 조국이 뭐 죽창가를 뭐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반일 선동을 노골적으로 하고 뭐 그랬던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당시 이제 총선이 치러지게 된 거고요. 한일 간의 그런 갈등, 충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에스컬레이트 되는 과정에서 2020년 4.15 총선이 실행이 됐던 거고요. 그때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요, 일본 수출 규제로 불거진 한일 갈등이 4.15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원들에게 다 배포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그러저런 그 계기를 해서요, 이른바 이제 친문 문파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온라인상에서요, 이번 21대 총선은 한일전이다 하면서요, 이순신 장군, 유관순 열사, 백범 김구 선생 막 포스터에 집어넣고, 이제 미래통합당 당시 그쪽은 총선을 통해 토착 외국을 몰아내야 된다, 미래통합당은 토착 외국 세력이다, 총선을 통해 토착 외국을 몰아내야 한다, 이 컨셉으로 특히 온라인상에서 대대적인 운동을 펼쳤습니다. 운동을 펼치고 뭐 윤미향 같은 사람 뭐 비례대표로 뭐 받아들이고요 막 그랬던 거고. 근데 선거 직전에 정당 현수막이 아니라 일반 그 단체 현수막,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은 오케이를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요, 어떤 현수막을 준비를 했냐면은, 총선은 한일전, 투표로 100년 친일 청산하자, 요런 현수막을 투표 독려 그 현수막으로 해도 괜찮은지 중앙선관위에 문의를 했습니다. 근데 중앙선관위는요, 총선은 한일전이다, 요 부분은 안 된다, 요 부분은 특정 정당에 대한 찬반 의견이 담길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안 된다, 그러나 투표로 100년 친일 청산하자, 이거는 문제없다, no problem. 그렇게, 참 이게 문재인 때 이 선관위가 이 짓거리를 한 거예요. 굉장히 편파적인 판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문파들이요, 요걸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 투표로 100년 친일 청산, 투표로 70년 적폐 청산.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서 친일도 청산하고 적폐도 청산하고, 이거를 걸었어요. 이거를 걸었어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 중앙선관위가 오케이를 해준 거예요. 그 선관위가 지금 얼마 전에 그렇게 자기 자녀들 특혜 채용 비리, 북한의 해킹에 뻥뻥 구멍 뚫렸는데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문재인을 크게 후원하던 김을재라는 사람이 대주주로 있는, 거기다가 5년째 보안 컨설팅을 맡기고 뭐 했는데, 그냥 뭐 북한 해킹에 숭숭 다 뚫리는 뭐 이런 거였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뭐 등등, 그 선관위가 이런 황당한 행동을 한 거고, 이게
저는 4.15 총선 때 일정 정도 맥혔다. 어느 정도 맥혔는지 계량화하기는 쉽지 않지만, 계량화하기 쉽지 않지만, 2020년 4.15 총선 때는 이 총선은 한일전이다. 이런 게 어느 정도 맥혔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정청래와 서영교가 또 내년 4월에도 똑같은 거 그 재탕을 하려고 하는데, 자, 그럼 내년 총선에도 이게 과연 먹힐 것인가? 민주당이 처음에는 먹힐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올해 3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도쿄에 가서 기시다 총리와의 그 회담을 통해서 과감한 미래지향적 해법을 내놨죠. 제3자 변제 방식으로 강제 징용 문제 해결하자. 지금 거의 그게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뭐 굴욕 외교를 넘어서 제2의 이완용이다. 나라 팔아먹었다. 나라 팔아먹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실제 그 3월 한일 정상회담 직후에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뭐 독도 영유권 위안부 문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까지도 다 해제해 주려고 뭐 하는 것처럼 나라의 자주 독립 이거를 부정하는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포기한 대통령 뭐 그러면서 이거 뭐 탄핵감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고 3월 고 때쯤 윤 대통령 이렇게 과감한 외교적 행보를 보니까 야 이거 찬스다. 이렇게 한일 전후 엮어가면은 그 쫙 그걸 드라이빙 해 나가면 한 1년 정도만 잘 이렇게 요리해 나가면 이제 내년 총선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쪽으로 열심히 군부를 떼고 펌프질을 해야 되고 뭐 했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성적이 뭐죠? 안 좋습니다. 안 통해요. 요번에는 그 반일 선동이 요번에는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3자 변제 방식 이거는 이미 다 상황이 종료가 돼버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해서 유일하게 3국 1당이 반대를 한 거 아닙니까? 북중로 3국과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가 북중로와 더불어서 말도 안 되는 가짜 민주주의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비판까지 나온 것인데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맥혀요. 안 맥히는데도 안 맥히는데도 지금 정청래라든가 서영교가 내년 4월 총선에도 한일전 컨셉으로 치르려고 하는 그 의도를 드러냈어요. 그럼 어떻게 이걸 봐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해봐라. 니들 우리가 뭐 말린다고 니들이 안 할 애들이 아니지 않느냐? 뭐 그렇게 그게 좋으면 그렇게 해봐라. 근데 아마 국민들이 냉정한 평가를 할 것이다. 지금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 지난 1년 5개월간의 국정평가 보면 제일 많은 점수가 나오고 있는 그 분야가 바로 외교안보입니다. 외교안보. 그 한미동맹을 확대 강화해야 된다. 이거는요. 70%, 80% 심지어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에서도 이건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미일 이 3국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역사적인 3국 정상회담 여기에 대해서도 긍정평가가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년 총선이 한일전이다? 일본이 조금 더 윤 대통령의 과감한 접근에 좀 호응해서 어느 정도 이제 호응 그 보답하는 조치 더 내놓으면 이제 그 반일 감정 더 줄어들 것이고요. 지금은 어떤 때냐? 반일 감정보다도 반중 감정이 훨씬 높은 때입니다. 올 1월에 한국 리서치가 주변 국가들에 대한 호감도를 물었더니요. 일본은 36.2%인데 중국은 그 10% 및 25.6%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반일 감정보다도 반중 감정이 더 높다. 그리고 특히나 2030 내에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2030.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도요. 2030이 어느 쪽에 표를 던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텐데 승패를 가르는. 그런데 민주당이 한일전 프레임을 갖고 뛰어들면요. 오히려 거꾸로 한중전 프레임에 걸릴 수도 있고요. 이재명이 아니라 리짜이밍이다. 지난번 시 싱하이밍 그 불려가가지고
한국 그 제1당의 당수라는 사람이 그 국장급 그 주한 중국 대사 앞에서 훈계나 듣고 있고 찍소리 한마디 못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재명이 리짜이밍이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가면요. 이게 한일전, 내년 총선이 한일전이다. 민주당이 득을 보기는 커녕,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여요. 훨씬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거 해보려면 얼마든지 해봐라. 니들이 그렇게 나오면 과연 모든 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데 어떻게 되겠는가. 이재명이 리짜이밍이 될 것이다. 이재명이 리짜이밍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니들의 더불어민주당이 그 더불어가 북중러와 더불어 개딸 전체주의 정당 뭐 이런 어떤 프레임을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정청래, 서영교 이런 사람들의 이런 움직임 뭐 해봐라. 뭐 우리가 박수 쳐줄 수는 없지만 하고 싶으면 해봐라. 우리가 이렇게 쿨하게 뭐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